첫 번째 대시요. 가위바위보. 아니 처음에 주먹을 내야지. 아니 가위바위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원래 이렇게 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 팀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제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챌리 박승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게임 하시는지 감독님 들어보셨나요? 먼저 안현동 선수부터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5, 4, 3, 2. 경치 좋은 풍경. 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정원 선수. 에어컨 1번. 김준 선수. 5. 네덜란드. 그 다음에 실비 선수. 50도 왔어. 바다. 4. 볼리아 선수. 네,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근데 생각보다 좀 쉬워서 난이도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게 두 번째는 또 자존심이거든요.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자, 두 번째 문제. 좋아하는 롤 챔피언은? 오! 저 여섯 글자예요? 비! 에, 땡! 아니, 미드라이너인데 아우렐리오 폴! 이런 거 없어요? 세 번째 문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준우승 했을 때. 오, 나랑 답변 똑같이 했어. 내가 예상했던. 블레싱 선수. 오. 4. 야, 괜찮은데, 이거? 든든 선수. 오. 4. 집 가서 4.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볼리아. 저 롤 하겠습니다. 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롤인가요? 프로게이머니까 뭐 제가 거기까지 이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네 번째 문제. 감독님 첫 인상은? 5, 4. 잘생긴 멋있다. 뭐라고요? 잘생긴 멋있다. 아, 네, 좋습니다. 나도 좋습니다. 그 다음, 블레싱 선수. 5, 4. 4. 만남이지. 5. 뭐라고요? 첫 인상? 짐싸. 짐싸. 5. 밥. 뭐라고요? 첫 인상이 바보예요? 처음 만났는데 바보인 걸 알 수가 있어? 짐싸. 그 다음, 소민 선수. 5, 4, 3, 2, 1. 땡! 아, 이거를 또 티롤을 하면서. 7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10 문제 중에 벌써 두 문제나 틀렸어요. 난이도 상승은 좀 없는 걸로 하고,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여섯 글자. 블레싱 선수, 5, 4. 아, 감사합니다요. 정지훈 선수, 다섯 글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글자. 소민 선수. 노력할게. 오, 아니, 친근한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팬분들한테. 어, 설레는데요? 피에스타 선수, 두 글자. 5, 4, 3. 감사. 지금 반말하시는 건가요?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거죠, 팬분들이 이제. 마지막, 한 글자. 든든 선수, 5. 자, 짱. 팬분들 짱. 팬분들이 짱이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10개 중 7개 문제 성공 하셨습니다. 상품 뭔가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수분들은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게임 편한데 몸으로 하는 게임이 편하세요? 말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몸으로 하는 게임인데요. 첫 번째 대시요. 가위바위보. 아, 쉽다, 이거는. 3, 2, 1. 아니, 처음에 주먹을 내야지. 아니, 가위바위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원래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대시요. 울. 3, 2, 1. 다 했다, 이거는. 다른데, 이거. 겹친 것 뿐이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못 맞출 것 같아서. 역시, 감독님. 통과.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제시어. 케이틀린. 3, 2, 1. 바로.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자, 이거 틀렸습니다. 실패. 괜찮아. 아직 두 문제밖에 안 틀렸어. 자, 앉을 때 좀 그래도 눈치 봐서 빠르게 앉았으면 그래도 이제 인정이었는데 눈치가 너무 없었어, 이거. 다섯 번째 대시요. 자, 이거는 좀 쉽다. 바로 생각나는 자세가 있죠. 농구. 3, 2, 1. 야, 이거는 진짜 쉬웠어요. 네, 다섯 번째 문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럼 3-2. 자, 여섯 번째 문제. 코끼리. 자, 3, 2. 아, 이건 그거지. 예. 바로. 아니에요. 아, 미쳐버리겠어. 아니, 왜 안 해봤어요, 이거? 아, 여섯 번째 문제. 아쉽게 실패. 6-3이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제시요. 진짜 롤 관련된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제시요. 말 파이트. 3-2-1. 우리처럼 단단하게. 이거 아니야, 이거? 자, 마지막 문제 실패. 할 말이 없네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독님의 뽀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상은 저와의 야자 시간을 1시간 가질 수 있어요. 와, 진짜 좋은 보상이었는데. 아, 그러면은 좀 아쉽게 이제 두 번째 게임은 실패하였지만 첫 번째 게임 이제 승리하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출제자의 권한으로 야자 타임 한마디권 드리겠습니다. 안현서 선수부터. 내가 이걸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승진아. 우리 이번 썸머는 잘해서 우승해보자. 좋아요. 쫄지 말고 하세요. 내가 뭐 안 잡아먹습니다. 승진아 잘 부탁해. 네, 그다음 지우. 승진아 이번 우승으로 화이팅 하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비 선수. 승진아 벌칙 좀 그만하자. 네, 그거는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네, 그 다음 이장원 선수. 승진아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촬영하게 되어서 소감이 어떤지 한 분씩 이제 말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우 든든 선수부터 한번.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가지고 아쉽고 다음에도 이런 촬영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들어가기 전에 이런 콘텐츠 같은 걸로 단합을 맞춰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든든한 막내 이장원 블레싱 선수.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또 헤어타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우 선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좋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단한 김현민 선수. 새로운 경험을 좀 해봐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심 헤드포스팀의 든든한 에이스 피에스타 선수. 게임만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활동도 해보고 좋은 경험 이제 해서 좋고 썸머 때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